예, 안녕하세요. 네. 레이스 맡길 왔는데요. 뭐가 안 되세요? 자꾸 재부팅이 되는데요. 쉬모스 상태에서 자꾸 재부팅 되는 거 보니까. 쉬모스 상태에서요? 예. 파워가 안 좋아. 모드가 나갔나. 제 파워 바꿔놨어요. 저거 다 꺼놨고. 예, 네, 켜졌어요. 이렇게 계속 꺼주시는 거예요? 자꾸 재부팅이 되더라고요. 됐다가 난 2분 안에 꺼진 경우도 있고요. 살 빼시면 돼요. 화면도 안 들어왔었네. 아, 이렇게 나오는 거 나와요. 아, 나오긴 나왔다가 다 완전 붙인데 후에 한 1분 있다가 꺼진 거. 꺼져요? 예. 좀 기다려볼게요. 좀 의자 있어요, 거기 밑에. 예. 안 있어요. 꺼지신다고요? 그냥? 예, 재부팅 되더라고요.
시무스 상태에서도 뭐 온도 때우는 거 하면 온도 불러 했더니 바로 꺼져. 온도 불러 했더니 꽤 좀 꺼졌네. 그래픽이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까 그래픽카드 다 빼운 상태에서 네. 기본 VGA로 해서 시무스 가봤거든요. 네. 그래도 재부팅 됐더라고요. 아, 그래도 재부팅 돼요? 네. 그래서 보드 아니면은 파워 같은가. 아, 그렇네. 보드 훈련 아닌 것 같아요. 보드 교체 할 수 있어요? 보드 일단 똑같은 보드는 없고요. 예. H61 보드가 있습니다. H61이요? 네. 이게 몇이었죠? H4 보드라는 건데 네. H61 보드가 있는데 네. 그게 공인비까지 하고 수리비까지 다 하시면은 8만 원 정도 나오세요. H61이 H4보다 더 나은 건가요? 아니요, 제일 싼 보드예요. 제일 밑에 거죠? 예. 네. 근데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보드도 그렇고, H61도 원래 되게 구하기 힘든 보드인데, 저희가 하나 갖고 있어요. H61. 중고가 맞으신 거죠? 예, 네, 새 거는 없죠. 나온 지가 거의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새 거는 없죠. 요즘 보드는 안 맞을 거고. 당연히 안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조금 고민이 이제 새 거를 사야 되냐 네. 중고를 또 이거를 근데 글쎄요 이게 지금 보드가 싼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도 중고 들어오는 H61 보드가 옛날 보드라 네. 들어오는 가격이 비싸요. 그래요? 단가가 비싸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물론 고치시는 것도 낫지만 뭐 새거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이거 지금 근데 그래픽하고 뭐 이런 거 좋으시니까 뭐 쓰셔도 뭐 하시는 게 뭐 주로 뭐 하세요? 게임 하세요? 아 예전에는 뭐 와우 같은 했다가 요즘 거의 안 하니까 요즘에 사무용 사도 뭐 인터넷 보고 뭐 이런 것도 한 4,50이면 사는데 맞아요. 네. 아니면은 뭐 RX570으로 해가지고 60만원대도 컴퓨터 구성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고민이 되긴 하시죠. 가격이 싼 게 아니니까 뭐 선택은 뭐 사장님이 하시는 거지만 아니 H61은 뒤로 회사에 막 버렸던 건데 꿀 거래는 그러게요. 한번 회사에서 한번 아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당연히 비싸야 되니까 교체해주세요. 교체해드릴까요? 예. 네. 시간 좀 걸리세요? 예. 테스트하고 해드리니까 네. 1시간에서 1시간만 좀 더 걸리세요. 이게 지금 조립해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이거 네. 하고 테스트까지 해야 돼가지고 네. 1시간 반 정도 걸리세요. 끝나면 전화 한번 주겠어요? 네, 전화 드릴게요. 네, 제가 연락처를 전화. 연락처 알아요. 아, 전화 아까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연락 드릴게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방금 손님이 오신 것처럼 네, 보드가 불량입니다. 보드가. 그래서 저희가 이 중고 보드가 있어요. 마침. H61 보드가 있는데 이게 단가가 저희도 들어오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단가가 비싸요. 들어오는 게 제가 사온 게 4만 원이 넘어요. 컴퓨전에서 산 건가 이거? 예. 네. 컴퓨전에서 산 건데 단가 들어오는 게 4만 원 넘기 때문에 이거 뭐 공인비 해고 뭐 해봐야 뭐 제가 손님한테도 이제 8만 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왜냐면 제 전공비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거 조립을 재조립도 해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요거 네, 보드가 불량이었죠? 보드가 불량이었는데 이것도 조립하기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이거 조립 사제쿨러 이것도 아 이거 빼는 거 되게 거지 같은데 이거 네, 그리고 선정리 조금 해드리고 먼지도 좀 털어드리고 SSD도 지금 두 개 있고 하드도 두 개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요거 H61 보드밖에 저희가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네, 요걸로 교체를 한번 해드리도록 자 요거 하겠습니다. 네. 네 보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게 조립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뺄 때 되게 그지 같아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래서 공임비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이 사제 쿨러 같은 경우도 탈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손님은 여기 거 하나 잊어버렸어. 하나가 없네. 이런 식으로, 아우,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컴퓨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는 지금 현재 켰고요. 네, 화면 잘 나오고. 아, 상당히 힘들어요. 윈도우도 잘 부팅이 되고요. 저 쿨러는 버릴 거예요. 아, 손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못 쓴다고 말씀드리고 버릴 겁니다. 아씨. 아씨. 아우, 기침이 나오네. 아무튼 지금 다 됐고요. 아, 교체 다 됐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만 드라이버 잡아주고 테스트 해 가지고 예. 네. 출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중고 메인보드로 교체할 때 왜 가격이 더 비싸냐면, 저희 같은 업자들은 중고나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얘기를 하시기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뭐 옛날 메인보드를 교체하는데 무슨 뭐 8만 원씩이나 받냐? 그때 H6150.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 공임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 그리고 일단적으로 중고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중고나라에서 이제 메인보드 같은 거 검색하셔가지고 뭐 15,000원, 20,000원에 팔겠죠. 근데 저희가, 제가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안 사요. 그런 거는, 보드 같은 거. 왜냐면 중고나라에도 물론 좋은 물건이 많이 있지만, 옛날 보드 같은 경우에 사잖아요. 뭐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사긴 하는데, 사면은 개인이 판매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엉망이에요. 엉망. 뭐 보드를 구입할 때 보면, 보드 구입할 때 보면, 만약에 이제 이런 보드를 샀다, 그럼 막 이 안에 막 여기도 막 휘어져 있고, 여기 휘어져 있고 들어도, 가지고 오면 뭐 사운드 카드가 안 잡힌다든지, 뭐 램 카드가 불량이다든지, 아니면 무슨 칩셋이 불량이라든지, 하여튼간 불량이, 개인이 판매하는 것들은 불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서 구입을 안 합니다. 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데, 업체들이 일단은 저런 보드들을, 옛날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싸요. H81 보드는 좀 저렴해요. 뭐 15,000원, 2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61 보드나 이런 Z 시리즈 이런 보드들은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손님하고 말씀 나눴다시피 들어오는 가격이 4만 원이 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 이 수리하고 이 뭐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이 매우 비쌉니다. 예. 그런 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다 점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출고를 할 예정이고요.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뭐 컴퓨전에서 산 거예요. 컴퓨전에서. 네, 컴퓨전에서 사온 거라서. 네,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자체적으로 6개월 AS를 해주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